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피하였구나. 내 뒷밤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자, 여기는 지금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전혀 반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슬라민 여인에 대한 그가 보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이다라고 보문됩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보았다. 무엇으로 보았느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병거에 준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와 또한 그 병거와 그 준마. 이 준마는 안마를 말해요. 병거라고 한 것은 곧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마차를 말하죠. 바로가 타는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마차. 그 마차를 끄는 말인데 그 말이 암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딸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시온도 예루살렘도 딸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은 왜 딸로 얘기하고 있냐? 여자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남자에게 시집들 여자를 말해요. 또그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딸로 표현하는 건 완전히 아직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법적인 정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딸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속성적으로 말 중에 암말이 좀 싸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말들을 그 전쟁에 나가는 말로 사용을 한대요. 거칠고 세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말, 이 말이 어떤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전쟁은 하늘나라와 흑암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어떤 일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싸우는 걸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병거의 말이다라는 이야기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했던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해요. 세상의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니.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가 있지만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다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권세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사단에게 속한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의 영이 바로라는 세상 권세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곧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거기에 그 병거, 전쟁에 나가서 쓰인 바는 바로가 탄 병거, 바로가 주장하고 있는 병거에 준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병거를 이끌어 가려면 어깨에 뭐를 짊어져야 돼요? 안장을 들고 그 멍에를 짊어져서 그 병거를 탄 바로가 움직이는 대로 말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병거를 이끄는 준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고 사단에게 죄의 종이 되어진 자다라는 상태. 내가 너희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보았다,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과 같이 바로의 병거가 되어져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우리가 육적인 죄성을 가지고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는 나의 주인이 사단이고 바로 죄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한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행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사단의 영이 나에게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일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임받게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내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죄의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바로의 병거에 준마가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병거에 준마로 하나님이 볼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 솔로몬 왕이라는 그 자체가 샬렘왕이에요. 샬렘왕. 샬렘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세덱. 이게 합치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샬롬 왕이거든. 그 말기체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것을 말하는데 그 샬렘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평성대를 주기를 원하신다.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복된 삶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멜기세덱, 그 샬렘 왕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와 같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의 병거에 준마가 되어져서 전쟁을 하는 말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병거의 말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진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라면 그들은 나는 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명의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서 말하면 바로의
병거의 준말로 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말이 되어진 이 죄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를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되었던 자들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두 뺨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땀 머리털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건 잘못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내두 뺨은 아름다운 귀걸이로 보석으로 꾸며져서 아름답다라고 원어로는 되어져 있어요. 머리털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귀걸이. 귀에 귀걸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목은 보석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둘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귀걸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속량하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던 것을 그 다음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어떤 주인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이제 7년이 되어지면 그들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놓아주고 종의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집을 사랑하고 그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여서 주인을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스스로 종되기를 택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데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어질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문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문.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 구원의 문.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그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의의 종이 되기를 택한 자들은 그 집에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 11절에 금으로 사슬을 만들고 거기다 은으로 해서 귀걸이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은은 뭐예요? 은은 하나님의 퓨어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 그 퓨어함.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퓨어해진 것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시편 12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수님은 원래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원래가 피어하시고 원래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주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이 돼서 아멘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귀걸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은으로 박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만드는데 이 금은 또 무엇을 말하죠?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연단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은을 박아서 만드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순결한 의로 귀걸이가 만들어지 그러한 자. 귀걸이가 만들어져서 그 귀걸이를 착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겠다라고 스스로 의의 종이 된 자는 그 귀걸이를 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실 때 내가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귀걸이를 단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각종 보화가 목에 있는 거예요. 이 목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이 목이에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이 목이 곧은 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목에 둘러져서 이제는 생명으로 부들부들하게 주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빛나도록 겸손해진 자 이런 사람이 보화로 목에 목걸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뒤에 가면 진주 목걸이도 나와요. 주님 안에서 내 목이 다 굽어져서, 다 부드러져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게 하는 이 목에 완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그 각종 보화로 둘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예수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에 보석으로 목걸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볼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이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귀걸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 가는 것이 계시록 21장을 찾아가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 차이가 있어요. 다윗왕도 예수님을 말하고 솔로몬 왕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다윗왕은 전쟁을 치러서 열두 지파를 연합한 전쟁을 치른 왕이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중건한 왕이에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살렘 왕이 되셨어요. 기초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평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며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계시록 우리 5장을 아까 귀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귀뚫은 종이 어떻게 해서 귀를 뚫게 되어졌느냐?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는 두루마기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펴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이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 건 바로 율법서예요. 이 율법서는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복이 오지만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죄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의 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서, 그 죄인의 문서가 어떻게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죄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있다라면 행위로도 분명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그걸 갖고 있는 걸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이고 죄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있는 자도 누구도 이것을 인을 떼어지고 이 두루마리를 소멸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빼시리라. 바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겼기 때문에 종의 문서를 도말해 버리셨어요. 종의 문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바로의 병거의 주마가 되어지는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로의 병거의 주마가 더 이상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뚫은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귀걸이를 하고 보석으로 목걸이를 한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1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비록 범죄하고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바로의 병거의 주마 같이 죄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건져내실 거다. 구속할 것이다. 그 구속함을 입은 너희들에게 금과 은으로 귀걸이를 만들어주고 보석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어서 그것을 두른 신부로 단장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가 되어져서 그 혼인에 들어갈 수 있게 단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뚫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를 한 자가 되어져야 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내 뺨에 한그 귀걸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목에 들른 그 보석 목걸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왜? 그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아름답고 그 귀걸이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지어져 있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서 이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록 어려운 일이 내 안에 있는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아름답다 말하시고 아름답고
것을 보고 기뻐하실 테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속량하셔서 아름다운 그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그리고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시고 알아지시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